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일 정호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최우수 선수를 흔히 MVP라고 합니다. Most Valuable Player, 줄여가지고 MVP. 야구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름입니다. MVP. 그러면 국가별 MVP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100년 동안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 성장에 성공하고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중에서 꼽으라면 단연 한국이 들어가죠. 한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만, 요 세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지켜냈고 또 민주주의도 하고 경제발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 100년 동안의 3대 MVP 국가.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다 안보상의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UN에서 조사하는 항목 중에서 행복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느냐. 요 세 나라 중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게 사는데도 행복하게 느낀다 이겁니다. 행복도 랭킹을 내면은 이스라엘이 한 세계 10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뚝 떨어집니다. 한 40등. 대만은 제가 랭킹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험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느끼느냐 하면은, 제가 이스라엘에 몇번 가서 취재를 해본 느낌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게 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뭔가 생동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다 그쪽은 군인이니까, 또 거기는 군인들이 휴가 갈때 총을 가지고 갑니다. 실탄까지 가지고 갑니다. 여자도 개머리판을 보통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총을 차고 다니는데, 거리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에 라이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작년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걸 보면은 1950년의 한국, 그리고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그러는데 6.1 전쟁 때의 이스라엘을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말에 영국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올해의 국가를 우크라이나로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인물은 있죠. 올해의 인물은 타임지에 카바로 나오죠. 1월 1일자 타임지에 카바로 나오는 사람이 올해의 인물 해가지고 그게 뉴스가 되는데, 작년 2022년 올해의 인물은 젤렌스키였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올해의 나라로 우크라이나를 뽑았습니다. MVP의 후보 국가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뽑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히로이즘입니다. 영웅적이다 이거죠. 러시아의 침략이 진행되자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쉽게 패배할 것이고 군대는 도망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바로 이 점을 꼽았습니다. 결사항전했다 이거죠. 결사항전. 영웅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예상과 달리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을 했다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세계를 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탈출 수단이 아니라 탄약이다라며 도움을 호소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교수 등 엘리트 집단은 물론이고 배관공과 톱스타들이 줄을 이어 입대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영웅의 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MVP로 선정한 이유는 기발한 어떤 전투, 즉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인제뉴이티라고 그랬는데 아주 천재성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싸우는데도 아주 머리를 잘 썼다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싸우면 아무래도 병력이 강한 러시아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머리를 쓰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의 약점을 간파하고 이들의 연료 및 탄약 공급망을 폭파시키고 서방세계가 지원한 군수물자를 사용하는 법을 빠른 시간 안에 터득을 하고 또 서방세계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심리전에서도 이기고 하여튼 머리를 굴리면서 싸웠다. 두 번째 MVP의 이유는 끈질긴 이 회복력, 리질리언스, 복원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수돗물 공급이 끊기자 눈을 녹여서 물을 만들어내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자 디젤 발전 시설이 있는 카페나 사무실에서 목을 녹이고 하면서 주지를 잃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맞서서 똑같은 수준의 전쟁 범죄를 자행하지 않는 점도 MVP로 꼽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온 러시아 군대가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보복을 하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적 본능으로. 그러나 그걸 자제했다는 겁니다. 한쪽은 학살을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도덕성이죠. 그래서 러시아 포로들도 잡으면 죽이지 않고 좋은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또 하나의 나치 국가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칭찬을 했습니다. 이 잡지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에 부패 등 여러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쟁 발발 전부터 이들은 푸틴의 야욕에 맞서 싸웠고 침략 후에는 더욱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폭군에 맞서면서 이웃 국가들도 지켜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이 만약 우크라이나를 정복했다면 그가 그 옆에 있는 몰도바나 조지아 혹은 다른 발트해 국가들을 차례로 위협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약자를 괴롭히는 거대한 국가를 향해서도 약자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1950년대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김일성 뒤에는 모택동의 중국과 스탈린의 소련이 있었어요. 한국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미동맹 없었어요. 미군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 우리 국군은 항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이걸 보고 트루만 대통령이 감동하고 유엔이 감동을 해가지고 미군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기습받은 군대가 의뢰 그렇게 하듯이 다 항복해버리고 이승만은 저 뭐 일본이나 하와이로 도망쳤다고 하면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승만 국군 국민은 맞서 싸웠습니다. 그 모습과 우크라이나 모습이 같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웠으므로 일본도 살았죠. 한국이 적화되었으면은 일본이 무사했을까요? 우리만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모습이 약탈적인 이웃 국가를 상대하고 있는 대만과 같은 나라에 인스피레이션,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폭군들은 그들의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내어놓고 공포심을 통해서 이들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거짓말이 물 폭로를 하고 테러에는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인들의 투쟁은 아직 나가야 할 길이 많다면서도 2022년 이들이 보여준 하나의 사례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이런 군대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Glory to Ukraine.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자, 이제 MVP 국가가 4개가, 후보가 4개가 생겼습니다. MVP는 한 나라입니다. 한국,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그래도 그 스케일이나 세계에 기여한 면에서 전 한국이 단연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1953년 휴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해입니다. 올해 정말 한국전쟁의 의미를 잘 기려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맞서 싸운 덕분에 자유세계가 살고 공산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남침을 계기로 해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은 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내서 포기했던 대만을 살립니다.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합니다. 서독이 재무장합니다. 나토가 군사 동맹체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군사비를 4배로 늘려가지고 소련에 대해서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선언합니다. 그 40년 뒤에 경제력이 군비 경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소련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 많은 핵무기를 안고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또 한국이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게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동구 공산권 국가가 서울올림픽에 대거 참가하고 중계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번영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게 그 다음 해에 거리로 나와가지고 공산당을 타도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